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비가 오늘 하면은 한 이틀째 이렇게 내리고 있죠? 오늘까지 비가 온답니다. 3일째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저희 황야를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어요. 시원해졌지요? 바위소리요. 요즘 이렇게 오는 분은 2, 3일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여드립니다요. 여름에 장맛비는 안 맞춰도요, 요렇게 오는 비는 맞춰도 됩니다. 다육이들도요, 요렇게 한 이틀씩 오는 비는 맞추면 보약이 됩니다요. 저는 여기 이렇게 이제 저기 비닐로 이렇게 막아져서, 비는 안 맞고 있는데요. 요렇게 오는 비는 뭐 이틀, 3일,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이런 비는 맞아도 보약입니다. 다육이도요. 바이솔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온도가 지금 10도 전후, 아침 온도는 이렇고, 비올 때는 10, 한 7, 8도 되는데요. 이런 비는 맞으면은 다육이고, 바이솔이고, 잘 자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맞춰도 됩니다. 비를 맞고요. 온도가 훅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요렇게 오는 비는 맞춰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랑초들 있죠?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제가 선물을 받은 사랑초인데요. 와서, 사랑초가, 거의 뭐 잠을 자다시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싹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런 거는 좀 다시 하나만 요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잠을 재울까 싶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잠을 이렇게 자고 있죠? 분에다 이렇게 딱 분갈이를 해가지고는 요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를 안 맞히고요. 한 8월 광복절 때까지 그냥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이렇게 두면 됩니다요. 이거는 이제 한 뿌리 두 뿌리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셔가지고 포트 분갈이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요렇게 해서 심었어요. 제가 흙을 요렇게 비벼가지고 심어가지고 요렇게 놔둔 상태예요. 잠을 재우고 있는 상태입니다요. 근데 보관을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요런 곳에서 보관하셔도 되고, 알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제 요렇게 보관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 같다 이러면은 캐서, 어저께 그 영상 올려드린 대로 알로 보관하시고, 이제 자리를 얼마 안 하겠다 이러면 화분에 요렇게 다 심어서 보관해도 됩니다. 단지 물은 안 줍니다. 요렇게 어저께 여기 원종 출리 요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다 뽑았어요. 뽑으면은 요렇게 이제 뿌리들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뿌리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바짝 말리시면 되는데요. 락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침지를 해도 되고요. 미르 몰약 같은 거한 방울 조금, 그러니까 배스킨라빈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하나 해서 물에다가 해서 얘를 한 30분 동안 담궈요. 담궈 놨다가 바짝 말려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가 와서 저도 이러고 있는데요. 씻어도 괜찮아요. 물에 깨끗하게 알을 다 씻어서 락스 한 방울 아니면 미르 몰약 이런 거를 떠먹는 티스푼이죠. 차스푼으로 하나 넣어서 이게 이렇게 한 30분 담궈 놓으세요. 그래서 건져서 바구니 같은 데 바짝 그늘에서 한 일주일 바짝 말려서 통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되고, 티백 같은 거 있죠? 요렇게 그 육수 우려내는 거, 그런 거에 넣어서 보관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데 넣을 때는 바짝 잘 말리셔야 됩니다요. 아이고, 비가 오고 시원하고, 뭐 날씨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추울 정도입니다요. 제라늄도 활착이 좀잘 되고 있는데, 비가 약간 좀 풍쳐서 비를 좀 맞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로렌 요거, 아이고, 요거 저기 비가 올때요 분갈이를 해놔서 그런지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도 요게 잘 자란다 해가지고요, 일부는 여기다 두고요, 일부는 제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한번 키워보고 여러분께 이제 안내 좀 드릴까 싶어서요. 요 초연초는, 제가 요 초연초가 꽃이 요렇게 한 개씩밖에 안 핀다고 했더니요, 요거 초연초는 햇볕이 많이 불어야 된다고 해요.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잘 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람은 저희가 뭐 통풍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햇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원에들 가보면 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우스에. 그래서 제가 해가 부족해서
체온차가 잘 안 됩니다요. 자, 꽃이 진 굵은 식물들요. 이거는 히아신스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꽃이 진 굵은 식물들 관리요. 자, 요것도 굵은 식물이에요. 노랗게 피던 그 수선화인데요. 이렇게 자랄 때 있죠. 이게 튼튼하게 잘 자라야지만이, 굵은이 잘 자라야지만이 내년에 꽃을 왕성하게 또 피워줄 수 있어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 액비를 좀 줘갖고 해야 돼요. 마늘 껍질 액비나 영양제를 녹여서 줘서 얘를 튼튼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게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은요, 잠을 너무 일찍 자면 안 돼요. 잠을 늦게까지 자면서 영양제를 주면 얘를 키우거든요. 영양제를 좀 먹여가면서 키워야 됩니다. 이 히아신스가 제가요, 이게 완전히 홀쭉이가 됐어요. 꽃을 그렇게 피우느라고요. 이렇게 홀쭉이가 된 거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얘를 오랫동안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좀 줘서 키웁니다. 굵은 식물들이요 말하는 거예요.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면서 키우세요. 늦게 잠자야 됩니다요. 인디언 앵초고요. 돌앵초입니다. 돌앵초도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앵초는 다릅니다. 앵초는요, 이제 앵초 꽃이 다 졌죠. 탈탈 다 털고 분갈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굵은이 올라오게 심을수록, 많이 올라오게 심을수록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여름을 잘 납니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드러나게 저는 이렇게 다 심어요. 요래야지 안 물르고 잘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앵초를 물에 달달 씻어서 해도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그늘에, 지금부터는 앵초를 그늘에 키우셔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요.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키우시면 되는데요. 영양제 주시면 안 돼요. 한번 보실래요? 영양제 안 줘도 이렇게 잘 자라요. 물만 줘도. 앵초는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름에 잎이 많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앵초가. 여름에는요, 이거를 시원하게 잎을 다 따줘야 돼요. 이번 달에는 괜찮은데 다음 달 6월 달부터는 잎을 이렇게 다 따줘가지고요, 잎을 한 3장, 4장만 이렇게 놔두고 키워야 돼요. 요렇게 다 따줘야 되거든요, 잎을. 이래야지 벌레도 안 끼고 시원하게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요런 식으로 따줘야 되는데, 영양제를 좀 어떻게 되죠? 잎이 너무 무성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라면 앵초가 여름에 힘들어 합니다요. 그래서 잎을 몇 장 안 댕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름에 휴면을 한다고 보면 돼요, 앵초들이. 그래서 영양제를 안 줍니다. 물만 주고 키우세요. 제가 요건 앵초는 뭐 2년 키워가지고 잘 요렇게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 약간 좀 분갈이 해놓으면 요렇죠. 요 히말라야 앵초인데 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분갈이하고 활착만 잘 되면 됩니다. 미르, 몰량, 메네들, 인트라 요런 건 분갈이 후에 뿌리 활착 잘 내려는 거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시다가, 그런 것도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분갈이 후에 바로 주고요. 또 그 다음 날은 맹물 주고, 그 다음에 줄 때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맹물 주고, 맹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츰차츰 그것도 띄어나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줄 때. 한 달 정도 줄 때 한 5번 정도만 주면 됩니다. 오늘 한 번 주고, 내일은 맹물 주고, 모레 그거 그물을 한 번 주고, 한 이틀 건너뛰고 줄 때 맹물 주고, 또 한 4, 5일 맹물 주다가 한 번 주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늘려나갑니다. 왜냐면 물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요. 매일 막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요. 이렇게 해서 앵초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요. 자, 저런데 이제 비가 이제 이렇게 풍치고 있죠. 바이솔. 지금 비는 괜찮습니다. 맞으면 보약입니다요. 아유, 요게 꼭지윤 요리 요건데 분홍 그 저기요. 안 나와서 제가 이게 월동이 안 됐나 굉장히 걱정을 해서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속이 싹이 튀기 시작합니다요. 조금 이렇게 늦게 튀는 나무도 있습니다요. 요거요. 아이고야.
수양 분홍 떼죽나무예요. 이건 수양입니다. 약간 늘어지는 요런 건데 아주 그냥 마음을 아주 졸였답니다. 이게 월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화분채로 이렇게 월동을 시켰거든요. 자, 그리고 노루기 보관 저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름에요. 이 노루기가 잎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요. 이것도 그늘에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요. 왜 그러냐면 꽃을 다 피우고 원래 이 노루기가 봄에 꽃 필 때 해가 쫙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그 숲이 이렇게 그 무성하게 올라가는 그 아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람이 근데 잘 통해야 되거든요. 자, 바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휙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뒀어요. 밑에 아래 칸에는 바람이 좀 덜 들어와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장소에다가 두는데 그늘입니다.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이런데 그늘에서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요. 노루기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물은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영양제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요. 여기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영양제는 안 쳐주시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영양제는 꽃모으리 다 맺혀서 꽃 필 때만 얹어주면 돼요. 이 노루기는요 지금은 뭐 너무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갈리고 요거는 비비추 바람꽃인데 요것도 옆에서 요렇게 있는데 이것도 잠잡니다요. 나중에 잠자기 전까지는 그냥 물만 요렇게 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아마릴리스가 세상에 아이고 요거 꽃 봉우리만 봐도 예쁩니다요. 자,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다육이 저는 여기 안에 있어서 물은 안 주고 있는데요. 다육이 요렇게 오는 비는 선선할 때 오는 비는 마치면 보약입니다. 피었어요. 어저께 그 저기 해든 거 레이시아요. 아유 많이도 올라옵니다요. 이렇게 이 분갈이 영상 있습니다요. 요게요 한 4-5개월 전에 아유 꽃을 뭐 계속 피워줍니다. 레이시아입니다. 요 분갈이 영상 있으니까요. 요 화분 요거 보이시죠? 요건데 작년 가을에 분갈이 했어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요렇게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분갈이가 두세 개가 있어요. 이 레이시아 키우기가요. 그런데 약간 좀 그 흙 배합은 약간 다릅니다요. 다르니까 요거 지금 요거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요걸로 하시든지 최근에 한 게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 분갈이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했는데 돋보기에 레이시아 분갈이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꽃 다진 거 있죠?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한 거예요. 요거 좀 시원찮은 거 있죠? 그거 갖다가 했는데 비가 오늘 약간 좀 이렇게 풍치고 있네요. 이렇게 추워서 괜찮아요. 근데 여름비는 맞추시면 안 돼요. 요거요. 조금 풍치죠? 근데 분갈이 한 지가 한 보름 넘었어요. 그래서 물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풍쳐도 괜찮은데요.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날씨가 더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기 그 근상 병꽃 있죠? 너무 예쁘게 지금 비를 맞고 저렇게 피고 있네요. 이렇게요. 아유, 실제로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쁩니다. 무늬예요, 무늬. 자, 이렇게 피고 있고요. 비를 맞출 거는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요. 달리아 저번에 딱 잘라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있죠. 너무 예쁘게 피고 있지 않나요? 빨간색이 너무 예쁘죠. 자, 달리아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달리아들 많이 사셨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 해서 노지에 심으면 가을에 요 꽃몽울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꽃몽울을 또 올려주면서 가을까지 이렇게 하면 구근도 잘합니다요. 요거 매일 그냥 꽃 보시고 그냥 놔두면은요 그 상토에 쩔어가지고 얘가 죽어요. 여름에요. 지금 말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탈탈 다 털고 요런 식으로 분갈이 하세요. 운젠 쯔쯔지 빨강 삼색인데 이것도 집니다. 요것도 이제 페어리스타가 요렇게 저번에 화상 입어갖고 와서 다 잘랐잖아요. 분갈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돋아나서 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위 달매라는 건데 엄청 잘 자라고 있죠. 무늬입니다. 무늬. 얘가 제일 비싼 아이예요. 얘가 3만원짜리고 그냥 이런 건 일반적이에요. 달매 꽃이 예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분갈이해서 착상을 했기 때문에 활착을 잘 했기 때문에 올해는 꽃이 이쁘게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거 베고니아입니다. 잎이 요렇게 생긴 건데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별로 예쁘지는 않은데요. 수수하게 요렇게 핀답니다. 요거 엔젤 카랑코에 금년에 구매한 거요. 요런 식으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 여기 조금 자랐죠. 요렇게. 조금 자랐는데요. 가지치기를 요렇게 하실 분들은요. 요 꽃대 자른 거잖아요. 요렇게 자라 올라오죠. 요거 한번 잘라서 요거 살짝 요거 가지치기 해도 되는데, 올해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죠? 요런 거를. 요거 해야 될까요? 요런 거. 올해는 그냥 키우시지요. 요렇게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요거 잘라서 요거 해봐요. 요거 얼마나 될까 했었죠? 요렇게. 엔젤 카랑코입니다. 올해 거예요. 영국 앵초가요. 엄마야, 하나 피었는데 여기 세 개가 피었습니다. 이렇게요. 어젠 요거 하나만 요렇게 피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피었습니다. 한 저기에. 아유, 요것도 예쁩니다요. 이렇게 영국 앵초입니다. 제가 요 세 개 요렇게 심었는데 하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아직 두 개는 소식이 없어요.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뭐 여러 색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요.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예뻐서 한 대여섯 개 이렇게 하나에다가 풍성하게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건 아직 요렇게 있습니다. 장미 앵초. 장미 설란이요. 아이고, 앵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체리 로즈 설란입니다. 학이무 설란. 학이무 설란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요렇게 따져야 됩니다. 꽃이 지면 꽃을 따져야 되는데요. 요게 두 손으로 요렇게 하면 좋은데요. 한 손으로 해서 잘 안 되는데요. 요렇게 뽑아내시면 돼요. 밑둥을 딱 잡고 뽑아내세요. 요 꽃대를요. 요렇게 해서 요 꽃대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밑에를 잡고 요렇게 해서 한번 뽑혀요. 요렇게 해서 버리시면 돼요. 요거는 큰 이와 찌돌이 난인데요. 작년에 키우던 거하고 올해 거하고 요렇게 합식을 했어요. 자, 요런 식입니다. 큰 이와 찌돌이 난입니다. 큰 이와 찌돌이 난. 자, 요거는 이와 기리소우입니다. 요렇게요. 아유, 요거 이제 언제 꽃 필까요? 남부에서는 두 달 전에 꽃이 폈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현재, 저는 요거는 그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작년 가을에 데리고 온 거고요. 지금 현재는 꽃향기 야생화에 있는데요. 조그마하네요. 근데 올해 꽃이 필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거 있어요. 2만원짜리. 쬐끄만합니다. 요거에 뭐 한, 요 큰 잎이 요거만도 안 해요. 아주 작은 거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저도 요만한 거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요. 자, 요거는 요게 뭘까요? 블러드 라임. 자, 요것도 잘 활착되었지요. 담배초는요, 여러 곳에서 이거를 지금 백방팔방 알아보고는 계시는데요. 처음처럼 사장님이 저번에 한 70개 정도 구매해 오셨는데 막 금방 뭐 품절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포트씩밖에 안 드렸다고 해요. 물량이 작아서 그랬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삽목을 해보는데요. 잘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다 잘라서 삽목한 거예요. 근데 삽목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아이고, 이것도 꺾였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런데 잘라서 제가 삽목을 몇 가닥 해보거든요. 이상하게 삽목이 잘 안 됩니다. 이 계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 한 거는 하나도 삽목이 안 됐어요. 이게요. 한 10개 정도 해봤는데, 삽목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요. 아이고, 참, 이것도 조금 좀 안타까워요. 그죠? 조금 좀 기다려보세요. 세상에 4,000원짜리가 어마무시하게 자랐습니다. 1년 내내 핍니다. 계속 달려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것 보세요. 세상에. 제라늄 좀 보세요. 아주 난리 났죠? 제라늄 제가 뭐 상토 안 쓰고 너무 마사 비율을 높게 해서 막 목질화가 빨리 경화된다고 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피는지요. 말도 못하게 핍니다요. 자, 요거는 빨강이라는 빨강인데 캔디 볼레로라는 거예요. 요거는 특징이요. 요렇게 뒤에 보시면 색감이 약간 달라요. 빨강이라도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꽃불이 크고 예쁘죠. 캔디 볼레로. 요거는 애니버셔리 골드입니다요. 빨강. 요 잎이 노랗죠. 애니버셔리 골드 빨강이. 그 다음에 요거는 트위스트 페퍼민트 요거요. 트위스트 페퍼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요. 이름아 보자 한번. 요거 골드라고 있어요. 로즈버드 골드입니다. 요거 로즈버드 골드. 애니버셔리 골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잎이 노랗죠. 요게요. 로즈버드 골드일 수도 있고 애니버셔리 골드일 수도 있어요. 나올 때 골드 그냥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약간 요렇게 되어 있는데 로즈버드 골드는 이게요. 이 저기 그게 뭐죠? 노란색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애니버셔리 골드는 요렇게 노란색이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애니버셔리 골드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피고 있고요. 요거는 봄에 샀던 봄이다 로즈 제라늄 있죠? 정말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핍니다. 저는요. 요렇게 계속 요렇게 잘 피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파주 지인님 요거 잘 크고 있어요. 요거 주신 거 영상에도 올라가고 이랬죠. 요거 해서 가지치기도 좀 하고 이래서 밑에도 좀 다듬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병치레도 안 하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이름을 몰라요. 제가 선물 받은 거라. 그리고 뭐 잘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게 분갈이를 제가 안 했어요. 요거요. 요거를 분갈이를 안 했는데 이걸 이제 분갈이를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거 이름이 아휴 이거 무슨 샤론이죠? 로즈 샤넬인데요. 꽃이 개화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개화가 되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요. 아주 막 벨벳 베로드처럼 보들보들한데요. 만개가 잘 안 돼요. 꽃몽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올라와 있는데 분갈이를 안 해서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가요. 정말 꽃이 하양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제라늄 처음 봅니다요. 로즈 샤넬. 아주 그냥 뭐 보들보들 애기 옷 같아요. 그런데 개화가 이렇게 만개가 이렇게 안 해서 저는 가을에 가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얘가 못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아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분갈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요. 자, 이렇게 제라늄 한번 보고요. 비 오는 즐거운 주말인데요.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꽃은 이거는 요렇게 피어서 아주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잘 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데이커였습니다.